아, 이번엔 어딜까? 나 너무 배고파. 야, 근데 우리가 좀 너무 돌아다녀서 배가 다 꺼졌어, 지금. 완전, 지금 벌써 어두워졌잖아.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되게 희한한 곳이 한 군데 있더라고. 희한한 곳? 그래? 이탈리아식 치킨 들어봤어? 아니. 보통 막 피자, 파스타 이런 게 있잖아. 치킨은 우리나라 음식이야. 그치? 우리나라 치킨은 우리 거잖아. 거기에다가 어떻게 이탈리아를 갖다 붙이니? 그렇게 퓨전. 퓨전이 있는 또 치킨집이 있더라고. 퓨전. 빨리 가보자, 그러면. 갑시다, 갑시다. 어디야, 어디야? 바로 여기에요. 네. 여기 빨리 시켜보자, 메인 메뉴를. 네. 이탈리아식 치킨? 누나가 아까 계속 배고프다 했으니까 한번 메뉴 한번 골라봐. 나 일단 매운 거. 매운 거? 아, 매운 거 어떡해. 배고플 땐 매운 거. 아, 지금 난 지금 다 땡겨가지고 매운 거 그런 거 상관없어요, 지금은. 진짜로? 진짜 상관없어. 이거 뭐야, 토마토 반반은 뭐야? 토마토 반반이니까 그렇게 안 매울 것 같아. 그러게. 아, 토마토 반반이라서 이탈리아 느낌이라고 하는구나. 아, 그런가 보다. 약간 스파게티 느낌? 그 느낌 나나 보다. 이거랑 또 막 시키세요. 네, 다 시키세요. 야, 4천. 이거 뭐요? 얼마나 매울까? 뭐야, 방금? 4천 바베큐. 4천. 야, 할라피뇨. 야, 여기 다 매운데, 메뉴가 전체적으로? 내 스타일이다. 잠깐만, 이탈리아 원래 매운 걸 좋아하는 나라야? 아, 거기 아주 매콤한 나라잖아. 아, 되게 핫한 나라였구나. 아, 핫한. 그 로제 파스타 먹자야. 그래, 좀 고맙다, 고맙다. 로제, 그거 정도는 네, 정도 먹을 수 있겠네. 아, 또 치킨집에 왔으니까 내가 또 네. 누구야? 관리, 건강 챙기는 데는 1인자잖아? 뭐 어디 들을 시간에 또? 일단 물 좀 따르고. 아, 물 따라, 오케이. 건강 챙겨야 되니까 물 좀 따르고. 야, 나 이때가 좀 설레더라, 한 번씩. 늘 새로운 아이템을, 그치? 누나, 나 진짜 항상 보니까. 겹치는 게 하나도 없어. 없지, 없지. 우리 오늘 운동 너무 했어, 그치? 그러니까. 오케이. 와, 너무 그거다. 진짜 이게 비주얼 봐. 비주얼이? 너 못 먹겠는데, 이거? 이거 봐, 지금 딱 반반이야, 이렇게 보면. 소스가 매워 보이는데? 소스가 매워? 그래? 아,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래? 이게 토마토 소스 아닐까? 토마토인데 괜히 거기 매운 표시가 써서 있겠어? 아, 그래? 일단 한번 잡숴 봅시다, 우리. 다리 먹어야 되지? 원래 이거 손으로 팍 뜯어줘야 되는데, 그지? 사실 이거 그냥 이렇게 잡고 뜯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 맞아. 난 일단 양념 있는 거. 약간 오 매콤하다. 매콤하다. 잠깐, 소스 매워 아니면 매워? 소스가 매워? 매워. 나는 지금 소스가 안 묻었잖아 별로. 안 매워? 근데 치킨 자체가 좀 매콤해. 아, 그렇구나. 이게 좀 살짝 그 매콤한 게 배 있네. 야, 근데 맵진 않아. 먹을만해. 입에 넣자마자. 나는 멕시코도 갔다 왔어. 약간 가서 타코 먹고 가야 돼. 약간 타코 느낌 났다가 싹 이탈리아 피자 돌고 한국으로 돌아왔어. 아, 이제 돌아온 거야? 야, 그새. 새 나라가 들어가 있는데? 야, 씨. 토마토 소스를 한국식에 맞게 너무 잘 접목을 시켰네. 와, 근데 이건 그냥 치킨 자체가 일단 맛있다. 매워. 매워서 좋아. 아, 그래? 나도 소스 한번 이렇게 붙여서 먹어봐야겠다. 잘해봐. 진짜. 근데 진짜 맛있게 매운 맛이야. 맛집이네. 어떻게 먹었냐? 우와! 매콤하게 그래. 나 지금 이거 해보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냥 소스만 먹어야지. 야, 너 대박. 야, 솔직히 이유진 대박. 손으로 먹었으면 진짜 금방인데. 그지, 나도. 아이. 야, 너 진짜 깔끔하게 먹는다. 이렇게 먹어줘야 돼. 발골이라고 하죠? 어떻게 그렇게 깔끔하게 먹어? 아, 그 힘들게 먹네. 힘들어 보이니? 너 내 거 눈독 들이는 거 아니지? 아니, 또 나도 라기 좋아하거든. 아니야. 이거 청양고추라던데 이거 뿌려야겠다. 아니, 그렇게 뿌린다고? 뭐 겨자야, 그럼... 뭐야? 나는, 야, 이 정도 해야지 먹음만 나지. 이 뼈 있나? 아니, 닭날개 살이 얼마나 했다고. 그때 꼬리 끝부분인데. 되게 상큼해, 소스가. 나 진짜 거짓말하고 이거 먹은 데 땀 안 나는데 그 먹는 거 보고 땀났어, 지금. 진짜로. 야, 너무 맛있다. 치킨 상큼하다. 먹는 게 아니라 고추로 먹는 거 아니야? 상큼하다, 야. 이게 상큼하다고? 아유. 이게 무슨. 약간 매콤한데 상큼해. 아, 잠깐만, 진짜 땀나네. 야, 레몬 수준이다, 야. 레몬 수준? 레알. 이 정도면 누나 싱거랑 매운 거 구분 못하는 것 같아. 병원 한번 가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저는 이번 그러면은 아, 이거 갈 거야, 바로?
아, 이거 갈까요? 아, 고민된다. 야, 이거 뿌러니까 이거 먼저 그래, 일단. 새 거, 새 거. 이거 새 거, 이거 새 거. 아, 급하게, 마음 급하게 먹지 말고. 아, 지금 너무 급해. 빨리빨리 먹고 싶어. 뿌고 있잖아, 오케이. 지금. 그, 너 숟가락 대야지. 네, 네 거 먼저 대. 어, 잠깐만. 그래, 그래. 어, 네 거 먼저. 어, 오케이, 오케이. 어쨌든 얼마나 맛있을지. 오. 어때요? 진짜 맛있어. 아, 맛있어? 근데 유산슬 느낌 있어. 레알. 유산슬 아니라고? 약간 유산... 약간 있지, 유산슬. 느낌 있어, 느낌 있다. 약간 크리미한 유산슬? 약간 크림이랑 토마토가 섞여야지 그거잖아. 어어. 근데 살짝 조금 더 중식 쪽 살짝 더 같다. 그치, 중식 같지? 이게 좀 이탈리아식이다. 어. 이, 약간 한국식으로 좀 더 해석을 하신 것 같아. 좋아. 이제 제일 매운 거 갈까, 사촌? 아, 난 이게 걱정될 정도인데? 와! 사촌은 진짜 얼마나 맛있게 매울까? 아, 이따 한번 먹어야겠다. 그러게. 바삭한 소리. 어머, 소리! 야, ASMR이다, 야. 와, 장난 아니다. 장난 아니야? 맥주 그냥 쑥쑥 들어가겠는데?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지? 어. 어, 진짜 맛있는데? 와, 나 긴장돼, 지금. 긴장돼? 응. 한 입 딱 먹어보고 어느 정도의 매콤함인지 알려줘. 나를 실험 용으로 삼겠다? 아, 그게 좀 마음이 좀 편하더라고. 에이, 이 녀석. 와, 일단 굉장히 잘 익었고. 일단 이거 속살만. 좀 맵긴 하다. 확실히 이거보다 매워. 반반보단 맵고, 그리고 불맛 살짝 나고. 아, 불맛인데 매운 건 진짜 나 매워하거든. 저 그냥 크게 한 입 가겠습니다. 어, 크게 제발 네. 가주세요. 어, 이번 것도 발골. 울지 마. 얼굴 빨개졌어. 괜찮아? 아. 오케이. 오케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내가 지금 왜 말을 아끼고 있는지 알아? 왜? 이 매운 게 어디까지 올라왔나 느껴보려고. 근데 지금 딱 올라왔을 때는 매콤한 게 딱 적당히 매워. 그리고 맛도 이렇게 진하게 막 매콤한 넌 매워야 돼 라는 느낌보다는 그렇지. 그냥 맛있게 그냥 그래? 치킨 드세요 하는데 매콤하게 뒤로 올라오는 느낌? 맵다. 약간 불짬뽕 느낌 나지 않냐? 어, 맞아. 불짬뽕. 그치? 이거는 멕시코 갔다가 이탈리아 갔다가 한국 온 맛이고, 이거는 중국 가려다가 유턴? 어, 유턴에서 한국에서 와! 약간 그 느낌. 약간 중국에 한번 넘어가볼까 하다가 갑자기 전라도로 가려 그냥 여기서 먹자! 약간 여기서 먹는 느낌. 사람들이 그동안 말에 잊혀져서 많이 잊고 있던 사촌짜장. 그치. 사촌탕수육. 원래 그게 원조였지, 원래. 그래, 그게 얼마나 맛있는데. 원조였단 말이에요. 그걸 치킨으로 맛볼 수 있다니. 그러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어. 야, 근데 잠깐만. 이게 뒤에 올라오네. 그만, 내가 너 걱정스러웠다. 제가 매운 게 노래로 치면 그 두성이야, 지금. 얘 지금 땀으로 울어. 어떡해요. 분들이 불쾌 하실까 봐 좀 알려줬어야지. 응급 상황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너 눈물 같은데? 나 그냥 중국으로 가고 싶어. 중국 가서 그냥 이거 불판하고 싶어. 우는 거야?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치? 아, 좋다. 아, 마지막에 화끈하게 또 매운 걸 딱 먹어서 나는 너무 완성작이 됐어. 그러니까. 아, 난 좀 이랬으면 좋겠어. 약간 좀 우리 먹는 프로그램도 되게 많잖아. 먹는 가는 곳들이. 좀 마지막에 좀 매웠으면 좋겠어요. 난 진짜 거침없이 먹을 수 있거든? 시작부터 맵잖아? 그러면은 진짜 약간 좀 조심스럽게 돼. 메이크업 지워질까 봐. 메이크업 지워지고 그치, 막 그치. 헤어 망가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너무 좋아. 아, 너 지금 약간 우회적으로 돌려서 제작진한테 컴플레인 하는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그냥 장소를 좀 제대로 짜라. 아니, 1주년이 다 돼가는데. 있는 킬레네. 땀 나는 거 모르냐. 그런 거 아니야? 맞추겠죠. 땀이 더 오른다. 이거 딴 땀인 거 같은데, 다른 땀? 이거 쉬운 땀 같아, 이거. 아, 그치. 근데 아무래도 매운 게 있으면은 신경 못 쓰니까. 나 너무 웃긴다, 야.